안녕하세요, 도끼리죠. 이름은 산돌이고요. 나이는 25살 남자. 몸무게는 4톤. 그리고 하루에 먹는 양이 150kg를 먹고 있는 대식가죠. 네, 코끼리는 코가 예민해서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저 코로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후각이 발달되어서 멀리 3km 이상까지 냄새를 맡을 수도 있죠. 70년까지 사는 장수동물입니다. 길에 보겠습니다. 우와, 기린이다. 기린의 뿔을 보시면 뿔이 두 개만 보이는데 뿔 두 개 뒤로 귀 옆으로 볼록 귀가 또 있죠. 이마를 보시면 볼록 나온 것도 뿔입니다. 그래서 귀에는 뿔은 다섯 개죠. 목은 길지만 목뼈는 사람과 똑같이 일곱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기린은 특이한 성대 때문에 슬프거나 아파도 울지 못하죠. 태어날 때 소리 한번 지르고 평생을 조용히 살아가는 슬픈 동물이지만 태어날 때 무려 1m80이라는 큰 키로 태어납니다. 부러운 동물이기도 하죠. 다른 동물들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른쪽에 보시면 뾰족한 뿔을 가진 갈색의 동물들은 아프리카의 닮은 소 일런드라고 하죠. 저기 매우 강합니다. 얼룩말도 보이네요. 브랜드 얼룩말 관련 동물이죠. 이번에 지어사과라고 브랜드 얼룩말 일런드. 타조도 보이네요. 말도 못하는 새 타조. 대단 말도 못하지만 얼룩말도 10km까지 매우 빠르게 달려있습니다.